설 연휴가 끝난 뒤 광주 도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특히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채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주택가입니다. 골목 한편에 쓰레기 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환경미화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거에 나서 보지만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를 처리하기엔 힘이 부칩니다. 특히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두 배 내지 한 세 배 정도 주환용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주택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분리수거조차 안 된 쓰레기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 봉투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들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져 있습니다.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길가에 무단으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. 명절 뒤에 보면은 이제 재활용품이 특히 많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수거에 앞서서 이제 좀 불법 투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탓에 설 연휴가 끝난 뒤 도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